시원한 바디 색감과 땡그란 눈, 귀여운 마스크로 인해 모든 리퍼들의 수조에 거의 한 마리씩은 들어있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파블탱에 대해 알아봅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큰 눈망울, 그리고 시원한 느낌의 몸통이 리퍼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학명은 아켄뚜루스 루커스터넌으로 비슷한 계열로 옐로우 미미탱, 파우더 브라운탱, 소알탱 등 30여 종이 있습니다. 파우더 블루탱은 자연에서 큰 무리를 이뤄 생활하기 때문에 나름 크기가 큰 해수어항에서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파블탱을 넣어 압사 시도도 하지만 장기간 사육에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사육지수는 70점 이상인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탱 종류는 다들 아시다시피 꼬리 쪽에 무기를 숨기고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꽤 날카롭고 길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육자도 크기가 큰 탱들을 잡을 때는 왼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옅은 탱들은 합사 노하우가 필요한데 동종을 제외한 타 종을 잘 건드리지 않더라도 수조 내에서 만나면 죽일 듯이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수족관이나 커뮤니티에서 꼭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탱은 대개 비슷한 체형이나 패턴을 가진 종끼리 합사가 어려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옐로우탱과 브라운탱, 크라운탱과 소알탱, 파우더 블루탱과 파우더 브라운탱 등이 있겠습니다. 개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사고가 발생합니다. 파우더 블루탱은 최대 25에서 30cm까지 자라고 유어기와 성어기의 발색이 거의 동일합니다. 본 서식지는 인도양이며 대개 얕고 깨끗한 연안 해역에서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다른 탱들과 동일하게 초식성이며 낮시간에 활동하는 주행성 어종입니다. 자연에서도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무리지어 먹이 활동을 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서로 공격하며 경쟁합니다. 긴말이 봉등을 사용해서 돌김이나 해수용으로 나온 김을 피딩하기도 하지만 사료만 줘도 건강히 잘 자랍니다. 리프 세이프 종으로 산호와의 조합은 좋기 때문에 어떤 산호가 있는 수조라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산호를 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산호 주위에 자란 해초를 먹는 것입니다. 백점병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탱들의 특징입니다. 백점병은 대개 입수 초기 혹은 수조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잠시 모습을 보여주다가 서서히 진정되지만 일부 백점병이 아닌 외부 기생충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수산 질병 관리사분들께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조의 초기 적응은 어렵지만 적응하고 난 이후에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어종과 잘 지내고 산호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육지수를 70으로 잡았습니다. 초보들도 산호가 잘 되는 수조에서는 어렵지 않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단 물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종이기 때문에 유어급의 사이즈라도 한자반 4배 미만의 초소형 수조에서는 사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파우더 블루탱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